여러분의 대학생활에는 어떤 추억들이 담겨있나요? 그 추억들을 같이 공감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대학일기로 레고레고! 이 방송은 웹툰 작가 작가님의 대학일기를 기반으로 한 오디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2학기 동안 여러분들의 대학생활 속에서 같이 걷게 된 아나운서 윤준호입니다. 내일이면 학교의 가장 큰 축제인 고연전이 시작됩니다. 고연전은 매회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다섯 가지 운동 경기를 하는 행사인데요. 다들 응원할 준비 되셨나요? 호우! 예, 너무나도 유명한 행사라 자세히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작년에는 2승 2무 1패로 고려대학교의 승리였죠. 이번 연도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저는 작년에 농구 경기를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10초 남은 상태에서 동점골을 넣는 장면은 정말 짜릿했어요. 정말 짜릿하다 못해 진짜 온몸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그리고 빙고 경기를 보지 못한 게 저의 작년 한이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꼭 보러 갈 겁니다. 빙고 선수들이 그렇게 존잘이래요. 물론 저는 남자라서 뭐 별다른 감정은 느끼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잘생겼다고 합니다. 신입생 여러분은 꼭 보세요. 오늘 대학일기는 고연전을 맞이하여 체육대회로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초록 사이트 웹툰 대학일기를 기반으로 오디오 드라마 형식인 대학일기에서 오늘 읽어드릴 편은 98화 체육대회는 이제 그만! 이라는 편입니다. 그럼 체육대회 기분이 느껴지는 신나는 노래 엑소의 파워 듣고 읽어드릴게요. 들으면서 웹툰을 즐기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잘하는 운동이 없었다. 그나마 하는 운동이라곤 숨쉬기? 아니면 밥 먹을 때 숟가락 나르기 정도? 가만히 있는 공을 차도 이번엔 진짜 잘 찼는데? 생각하면 그대로 홈런과 함께 신발이 날아갔다. 제자리 멀리 뛰기는 110cm의 기록을 자랑했다. 다들 자기 키만큼은 뛴다는 거 싫어하냐? 와, 내 키가 언제부터 110이었지? 나 빼고 다들 뒤꿈치에 용수철이 달린 게 분명하다. 골키퍼 할 때 딱 한 번 잘했단 소리를 들었는데, 이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는 수비. 물불만 가리지 않고 내 얼굴도 가리지 않았다. 비록 그때 나의 얼굴을 잃어버릴 뻔했지만, 하지만 대학에서는 체육도 안 하고 수학도 안 하고 이래서 대학생이 짱이야. 야, 체육대회 나가야 된대. Are you kidding me? 대학생도 똑같은 것 같다. 아니, 대학교에 왜 그런 게 있을까? 성인도 되었으니 체육을 그만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아니, 의무교육도 아닌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면 얼마나 좋을까? 비참이라 어쩔 수 없나 봐. 죽었다. 그래서 종목은 뭔데? 투어까지는 봐준다, 제발. 피구 안 돼. 지는 날 버린 게 분명하다. 아님, 나의 예전 잘못에 대한 벌을 주는 게 분명하다.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잘하는 거가 걸렸다. 그 순간 나의 다리를 부러뜨릴까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다. 억지로 떠밀려 나온 우리과의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상대팀은 더 기세등등. 나는 그냥 쭈글쭈글. 이렇게 된 이상 빨리 받고 아웃당한다는 전략이 있다. 상대팀이 공을 들었을 때 어디로 맞아야 최대한 덜 아프게 맞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한다. 이때만큼은 머릿속에서 열심히 수학을 돌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도망을 너무 잘 치는 몸인 것 같다. 아픈 거 너무 싫어한다. 피구의 끔찍한 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언젠가는 맞아야 한다는 사실과 그 맞을 때의 고통은 부들부들 쌍욕을 불러온다. 머리를 맞으면 무효가 된다는 건 누가 만든 규칙인지 그 사람들은 최소 좀비가 분명하다. 고통을 못 느낄 거야 분명히. 또한 공 맞는 모습은 강제 생중계된다. 그래도 지면 서로를 기쁘게 위로해주는 데서 그나마의 위로를 얻는다. 얘들아, 빠르게 졌네. 고생 많았어. 행복해. 이제 다음은 없는 거지. 우린 정말 최고야. 우린 최고야? 난 체육대회만 끝나면 졸업을 간절히 원한다. 정말 매우 간절히. 앞으로 친목 동원은 e스포츠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난 e스포츠가 정말 좋다. 사랑한다. 체육대회 하면 더운 날 땀 흘리고 뛰어다닌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대학생이 되면 서늘한 그늘에서 그냥 구경하고 응원만 할 줄 알았는데, 1학년이라서 필참, 2학년 때는 사람이 없어서 필참,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죠. 체육대회가 즐겁고 정말 좋긴 한데, 고작 몇 년 나이를 먹었다고, 성인 됐다고 또 운동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지 모르겠네요. 고작 15분 거리인 역도 힘들고 귀찮아서 택시 한번 불러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저에게 뭐 개주, 피구 정말 끔찍했죠.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처럼 보는 것만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운동 안 할 권리를 저에게 진짜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진짜 귀차니즘의 대명사인데요. e스포츠 정말 좋아합니다. e스포츠를 권장해요. 저같이 피구는 아주 끔찍한 운동인데요. 공은 맞기도 싫은데 안 맞으면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을 겪을 수 있죠. 상상만 해도 벌써 지치네요. 운동하는 걸 잘 못하는 대신 응원은 또 제가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요. 고려대 하면 응원이잖아요. 진짜 응원이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일인 줄 이 학교 와서 알았어요. 이번 고연전도 응원하는 게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고려대학교 파이팅! 그럼 첫 번째 곡보다 더 신나는 곡 듣고 2부로 힘차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프릴 손을 잡아줘 듣고 오셨습니다. 개조하면 바톤 터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니고 그냥 밝은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오늘 읽어드린 웹툰의 베스트 댓글을 읽어드리고 퀴즈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요. 이번 댓글은 전체적으로 피구 이야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나 봐요. 냠냠냠님께서는 아 진짜 피구 핵노잼이다. 잘하는 애들만 재밌고 항상 공 몰빵해주고 차라리 죽고 말지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학창시절에 잘하는 애들끼리 서로 주고받고 공 피하겠다고 계속 뒤로 앞으로 옆으로 움직여서 그때 진짜 차라리 저 공을 일부러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꼭 머리를 맞더라고요. 예, 더마님은 얼굴 쪽으로 오는 공에 대해서 제발 공 얼굴 쪽으로 던지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진짜 가끔 공 던진 애 얼굴 뭉개버리고 싶다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많은 공감을 샀는데요. 특히 저는 안경을 써서 공을 얼굴에 맞으면 그냥 그 사람 거의 살인미수예요. 예, 안경 쓴 사람에게는 얼굴에 맞는 공이 최악 중에 최악인데요. 얼굴을 맞아서 아픈 것은 물론이고 쪽팔리고 예, 안경은 부서질 수도 있고 안경 쓴 사람들은 다들 진짜 조심하세요. 피구 이야기 말고도 웹툰에서 달리기 시간초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이야기에 대해 인스피린님이 5년 동안 달리기 꼴등, 전체 줄넘기 혼자 걸리고 민폐짓, 공티디기 하다가 넘어져서 민폐짓, 하, 내 인생이 파란만장하다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웃겼어요. 단체 줄넘기 하는데 나 혼자 걸려서 실패하는 게 진짜 세상 최고로 민망하고 또 미안하고 쥐구멍에 숨고 싶고 제가 그 심정 잘 이해합니다. 잠시 이야기하다가 떠올랐는데 이 기억은 빠르게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첫 퀴즈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빠밤. 98화 체육대회는 이제 그만 편의 베스트 댓글 중에서 피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댓글들은 총 몇 개일까요? 힌트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빨리 찾아보세요. 그럼 힌트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Yeah, to make it she go come back. Yeah, yeah, sure. Baby, you are my lady. My darling, I'm so lonely. You make me feel it. I'm feeling you are my lady. Yeah, I'm so lonely. I'm so lonely. You make me feel it. Love you. Tell me, my baby. 난 baby 자꾸만 설레였어 가슴이 널 바라봤어 두 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는 love it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너의 미소 너의 눈꽃 예쁜 너의 입술 사랑스런 너인 걸 You know what 문자 썼다 지웠다 너에 대한 나의
Maybe I love you. Baby you. 너만 바라보는 바보가 될래. Without you lady. 너 없인 you. 하루도 1분도 1초도 난 안 돼. 너의 입술 너의 눈썹 너의 그 손가락 하나라도 예쁘지 않은 곳이 없어. 네가 없인 살 수 없어. 사랑은 정말 얄궂은 놈인가요. 너는 아직 나를 몰라요. I like you. 사랑하는 girl. Yeah lady. 투빅의 네 눈, 니코, 네 입술 듣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수 이름 힌트인데요. 역대급 강력한 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정답은 유니시아님과 냠냠냠님의 댓글로 두 개였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피구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이 했던 종목이고 체육대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목이라 그런 것 같아요. 체육대회 꽃 개주도 생각나는데요. 항상 개주에서 높은 점수를 줘가지고 그 전까지 이기나 마나 소용이 없었죠. 아니 그럴 거면은 그냥 개주만 하든지 왜 여러 가지 체육 종목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뛰게 만드는지. 체육대회 마지막을 장식했던 종목이긴 한데 약간 억울한 감도 있었죠. 마지막 주자가 달릴 때 정말 열심히 응원했었는데 뭐 친구를 응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이 이기면 좋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응원했었죠. 아 진짜 그때 1등 친구가 이제 역전승을 했는데 그때 짜릿함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바로 내일이면 2017년 고연전이 시작하죠. 그래서 두 번째 퀴즈는 고연전에 관해서 드릴게요. 두 번째 퀴즈 빠밤. 이번에 하는 고연전의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정말 엄청 많이 쉬운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종목을 알고 미리 경기 규칙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고 간다면 더욱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죠? 답을 아신다면 방송이 끝나고 고대방송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오는 대학일기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처음으로 답을 달아주신 분께 대학일기 메시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참, 모든 경기 종목을 다 써주셔야 돼요. 내일부터 이틀간 있을 고연전에 하고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추억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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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빙구는 꼭 보시고요. 예, 빙구를 보는 건지 사람을 보는 건지. 그럼 두 번째 퀴즈 힌트곡 틀어드리면서 대학일기 3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마요. 아마 그럴 줄은 알았는데 이젠 좀 잔잔하다 했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나. 그런 마음을 낮추지 마요. 저기 다가온다 기대했는데 또 한편 언젠가는 떠나갈걸. 이젠 슬쩍 봐도 알아. Like comes and goes. Cause we did this when we tried before. Like we like comes and goes. Cause people still play the game all the time. 따스 여군 별을 떼어냈죠. 옅은 빛을 살피고 있으면 내일이 그리 기다려졌는데 이젠 그렇지도 않나. 어렸을 때 몰래 훔쳐봤던 아빠의 수첩 같은 일기장엔 오늘의 걱정이 적혀있던 게 이제야 생각나네. And we like comes and goes.
시간이 또 무뎌지네요. 흘러간 장면이 펼쳐지네요. 다시 그 순간을 마주한대도 그땐 또 지금 같진 않겠지. And we fight comes and goes, 'cause we did this when we tried before. And we fight comes and goes, 'cause big boys still play the game all the time. Familiarity is a common sense. 이상으로 대학 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윤준호, 제작 기술의 장인정이었습니다.